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합동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4.3 희생자 배보 상금을 높이는 등 제주 4.3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고, 제2공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후보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제주 4.3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4.3 희생자 배 보상금을 기존 판결에 맞게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주 공약과 관련해서는 저마다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7년간 일관되게 지켜서 중국에 의한 제주도 땅 잠식은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외지인 투기, 이것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것도 막았고요. 제주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4.3에 대해서 완벽한 배상, 보상, 그리고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3에도 정말 정명,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프리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이야기도 한 것은 결국 컨벤션 도시로 하려면 카지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만약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 10여 개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서 업무 분산으로 인한 전문성이 약합니다. 저는 관광청을 신설해서 대한민국 관광 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고 그 관광청사는 제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후보들 간에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공서님은 확장하니 좋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4.3을 이념 대립으로 몰고 갔던 과거 보수 진영의 태도에 대해서도 후보들 간의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이념적인 공세로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할수 있는지요? 우리 구장대가 홍 의원님. 경찰서를 습격한 그런 부분은 빼고 저는 아까 홍 의원이 말씀드린 희생당한 그것만 우리가 치유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관광객 1인당 8천 원 정도의 환경 보전 기여금을 받는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도세라며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토론회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1등을 하겠다고 말했고, 유승민 후보는 제2공항을 반드시 추진하되 인공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 공항이 추가 건설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는 4.3 평화공원을 잇따라 참배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달 제주를 방문했던 홍준표 후보는 다른 일정 없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제11대 제주도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반려 이후 국토교통부가 보안 검토 용역에 착수한 제주 제2공항. 7개월로 예정된 용역에 대한 입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지석 달이나 지났고 국토부가 보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공항 수요 관련해서 그다음에 도민들 관광객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제2공항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 공항을 확충시켜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토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고요. 국책사업의 결정이나 추진 권한, 법령 제도적인 권한이 모두 환경부나 국토부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찬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뭐 대화를 해봤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하고 찬성하시는 분에게도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설득하고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공학생 지원단에서는 갈등 해소 문제에 좀 집중해서 좀 전략을 짜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성산읍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수년째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이해는 이제는 그분들한테 보상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피해 보신 거라든가 향후 피해라든가. 또 제2공항 건설에 앞서 제주 지역의 환경 수용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공항의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선진국의 항공기 친환경 연료 사용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건설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제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봉계동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주시가 처리시설 보강 공사를 뒤늦게 시작해 음식물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한쪽 바닥에 탈수 처리만 된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쓰레기만 300톤. 저장고는 이미 가득 차 처리장 바닥에까지 쌓아놓은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장고가 포화돼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이곳 작업장까지 쌓이면서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심한 냄새에 작업자들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가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작업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출근을 해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퇴근까지 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처리장으로 모이는 탈수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60톤. 위탁업체가 4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20톤은 제주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봉계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연장 사용이 결정되면서 제주시가 지난달부터 보강공사에 착수했는데 예정보다 늦어져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제주시는 건조시설 한 대를 우선 설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 못해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만 5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대를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저희 그 직원이 직접 가동하면서 주간에만 돌렸던 부분을 그 야간까지 가동하면서 여기에다 위탁 처리 업체와의 계약도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새로 선정된 업체도 처리 공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 12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 확진자가 5명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고 탐라 문화재에 참석한 확진자와 접촉한 10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51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 접종 완료자는 40만 3천여 명으로 46.5%입니다. 제주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가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제주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 배출구를 청소하던 조리 실무사가 오른쪽 손가락 두 개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5차례나 급식 노동자가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났는데 제주 지역 급식실 인력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2.09%로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는 외제차를 사면 해외로 수출해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맹모 씨와 우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이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위기에 빠졌고 피해 회복도 어렵게 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호 도의원은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출범한 제2공항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용호 의원의 선거 조직이라며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주민을 현혹하는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출입이 금지되고 전통시장에서 생닭과 오리 판매도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오는 18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금류 분뇨 반출과 차량 이동 제한 조치도 실시되는데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내년 제주 지역의 생활임금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말 내년 생활임금으로 확정 고시한 금액은 1,660원으로 올해보다 5% 510원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13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적은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